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참, 아침부터 제가 열 몰라. 예. 아니, 이미 이명박 때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갖고 예. 또 시작을 하고 말이야.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전 세계 학계에서 예.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수요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죠. 하여간, 국민들 가정 살림살이가 펴야 돈을 쓰는 거고 그 돈을 기반으로 투자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뭐 순서가 완전 반대를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렇게 세금 깎아줘 보니까 나온 결과가 이 금리 높을 때는 빚 갚습니다. 기업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 세금을 깎아줘 봤거든요. 기업들 세금을. 근데 결론은 기업들이 빚 갚는 데 쓰더라. 그래서 결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이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약간 네. 3천억 이상. 그럼 이 기업들은 야.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예.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돈 되는 곳, 돈 될 만한 곳에 가서 투자를 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합니다. 진짜, 예. 자, 오늘 시사 청담. 이재명 대 윤석열. 밥의 정치 대 법의 정치로 예. 기사를 나오셨는데 어떤 예.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법의 정치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법의 정치면 예. 윤석열 정치 예. 하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치라는 말이 너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본 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나도 세뇌되고 있었구나. 좀 전에 노동시간 얘기하시고 법인세 얘기하셨잖아요. 국민들 노예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정신적으로 노예를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치라고 하는 것들을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 저런 게 법치구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뭐 법공부도 좀 해보고 예, 뭐 법이란 무엇인가 예, 뭐. 교과서 한번 열어보니까 법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주권이 국민 의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럼요. 법치는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법치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 법치가 제일 위에 있고, 그냥 국민들은 그걸 따라가면 되는 맞아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법치를 외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법치라고 하는 것들이, 법이 국민들을 억압한다가 아니라 법이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럼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런 거죠. 두 가지 논리.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국민의 의사가 법치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네. 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네. 것에서부터 법의 정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나 아렌트 얘기도. 예, 책 써놓고 안 읽었는데 이번에 핑계김에 딱 읽어보니까 네. 너무너무 좋은 문구가 있어서 이거 네. 좀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나 아렌트라는 네. 학자는 아시지만 그 독일에 그럼요. 나치즘 전체주의를 네. 피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간 이제 학자인데요. 이런 네. 말을 하더라고요. 전제정은 통치자가 법에 따라 통치를 하더라도 행위의 권리를 자신을 위해 독점하고 자신을 위해 독점하고 시민들을 공공 영역에서 추방하며 가정이라는 프라이버시로 내몰며 시민들에게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라고 강요하는 정부 형태다. 아 저는 이 현시기를 이렇게 하나렌트가 뭐 이거 예언하고서 쓴 건 사실은 대한민국 21세기를 예, 예, 윤석열 정권을 예, 예언해 예언은 아닐 텐데 네. 이런 문구를 딱 보고 야 이게 지금 딱 맞는 말 아닌가? 저는 이 얘기하니까 무뚝 또 화가 나는 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 예. 유가족들이 뭐 협의회를 만들고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네. 뭐 돈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씌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세요. 왜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보상금 충분히 주셨잖아 우리가. 예. 작년까지 줬잖아. 예. 어? 그러니까 딱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세요. 나오지 마세요.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냥 고속도로에서 14시간씩 있어야지. 왜 자꾸 광장으로 나오고 말이야. 이런 게 지금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사실은 아, 예. 뭐 너무 리얼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법치라는 게 예. 이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전제 정치, 독재 정치. 예. 그 지배자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예, 예, 예. 이쪽에 국민들이, 민중들이, 서민들이 뭐 들고 일어나거나 그러면 넌 법 어겼어. 넌 근로기준법 위반이야. 너 집시법 위반이야. 너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이게 법치거든. 예. 사실 법치가 그렇게 이용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법치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뭐 왕이든 뭐 예를 들면 예. 임금이든 뭐 황제든 결국은 사람이 다스리는 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도 예. 보면 이 망하기 직전에 그 몇몇의 왕, 굳이 말하면 조선으로 따지면 뭐 영조나 정조 이런 분들, 예. 뭐 청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건륭제, 강인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팍 하고 그러니까 불꽃이 확 펴요. 근데 그러다가 급속도로 위축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인치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다 쓰여도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맞아요. 시스템이 무너져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치라는 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그렇지. 위해서도 있는 겁니다. 성권 분리. 그렇죠. 예를 들면 탄핵. 그렇죠. 근데 국민들께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인치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했다라고 하면요. 사실 법치라는 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 이상의 만약에 국민들이 죽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하고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 문제를 찾아서 시스템이 바르게 그렇죠.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무런 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의도치 않게 혹시 저는 옛날에 행안부 장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경찰청장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예. 그러니까 경찰, 그럼 경찰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행안부 장관 이름을 자꾸 알게 되고, 경찰청장 이름을 자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시스템의 작동이 아니라 이미 다분히 이제 인치가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네. 법치라는 건 국민들의 의사. 를 잘 반영해서 다스리다, 예. 그렇죠. 통치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멋대로 하지 말라 이거지. 그렇죠. 예. 근데 뭐 지난주에 뭐 40% 가깝게 나왔다 이런 얘기 저희 했지만 여전히 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한 60% 이상의 국민들은 네. 잘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국민들의 의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냈다, 국민주권이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면 바꿔야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아, 네. 바뀐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이번에 말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저희 코로나 19 때 네. 왜 3밀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아, 3밀. 예. 근데 지금 보니까 3밀 정치가 횡행하더라고요. 3밀이 뭡니까? 세 가지 밀. 예, 밀집, 밀접, 밀폐인데요. 제가 이따가 밥의 정치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자꾸 좁은 데 모여서 밥 먹고요. 그들끼리 가까이 접촉하고요. 그리고 남의 말 안 듣고 환기를 안 시키고 지금 이 3밀 정치가 지금 오히려 횡행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밀집, 좁은 장소에 모이고 예. 밀접, 가까이 접촉하고 밀폐, 환기를 안 하는 꽉 막힌 곳,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고 있다. 이 관저 정치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만찬 정치, 관저 정치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못하니까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바꾸고 점점 숨는 거예요. 밀실로. 그리고 말이죠. 예. 윤석열 정권이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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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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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외치는데 예. 법치를, 자기를 법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따져봅시다. 그... 예. 법대로 하고 있어요, 정말? 예? 예. 아니, 김건희 씨. 예, 법대로 예.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그 나타났죠. 8만 주 매도하라고 전화 예, 녹취가 예, 맞습니다. 어느 검사가 법원에서 예. 얘기했단 말이죠. 예, 예. 야, 이제 공범들은 다 잡혀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 유일하게 지금. 예. 근데 이런 건 왜? 예. 뭐야 왜?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게 한겨레에서 아마 보도가 됐을 건데 네네. 뭐 싫든 좋든 아시겠지만 한겨레가 그렇게 언론사 중에 뭐 돈이 많고 기자가 많아가지고 막 혼자 막 특종 보도를 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쪽으로 열악한 언론사잖아요. 근데 왜 이런 보도가 한겨레에서만 이렇게 나올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네. 하여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근데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안 할까? 근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일단은 주가 조작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치도 앞으로 안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일단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무부가 법을 뭐 바꾸면 뭐합니까? 시행령으로 다 이거 그냥 무산시켜버리는 시행령 정치하고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실 옮기는 문제 때문에도 이게 이제 실제 옮기는 예산은 더 많은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옮길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지, 예. 그러니까 이걸 자꾸 숨기려니까 뭐 이런저런 예산이 자꾸 원래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예산들을 막 갖다 쓰고요.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면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MB인가 뭐 20%의 예. 영시에서 내보낸다면서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사면권 행사는 네. 언제나 이 법치주의에서는 논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으로 따지면 재판에서 최종 삼심을 거쳐가지고 최종 판결이 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인 거죠. 죄인이죠. 죄인은 예 이걸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사면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예,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논란인데 전 이번에 이 사면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대통령 권한으로 보장돼 있는 게 사면권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어떤 일단 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왜 이렇게 뭐 28일 날 꼭 사면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뭔가 저는 뭐 엄청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예. 해가 넘어가면 사면권이 없어지나?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을 다시 안 들여보내려면 아 지금 저거로 나와 있죠. 예예예. 예, 예. 뭐 지금 아프다 그래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려면은 재수감을 막으려면 28일 날 해야 된다. 이게 하나 논리더라고요. 기가 막히네 정말. 이럴 때는 정이 넘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건 뭐냐면 누구는 사면복권 한다 그러고 누군 사면만 한다는 거예요. 김경수?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근데 그 사면복권 왜 복권이 안 하고 사면만 하냐 이 논리의 밑에 뭐 언론 보도가 다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왔을 거라고 좀 보는데 아, 뭐 민주당의 역학구도를 잘 볼 거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 뭐 친문 대 친명의 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런 걸 생각해서 네. 사면을 할지 사면 복권을 할지 결정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치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논리가 법적인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사적 이익, 정책 이익으로 지금 다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 법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면권 자체가 사실 되게 이게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 국가에서 사면권을 쓴다라는 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실제 조심했던지 하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고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는 법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국가가 작동하는 지금 현재 통치 원리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법치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 일단 뭐 들었고요. 시행령치, 예. 윤석열치, 김건희치지. 예. 법치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법치지? 예.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지율도 그 언론에서 하도 리얼미터인가? 예. 50개인가 여론조사기관. 거기만 예. 얘기해서 그렇지. 지난주 금요일날 갤럽조사에서 33%예요. 예. 그런 건 67%가 예. 아니야, 너 윤석열 예. 아니야 그랬다고. 그런 건 이제 보도가 잘 안 보도가 그냥 막 나와. 리얼미터에서 그냥 오. 대서특필이라고. 대서특필대로 말이야. 그냥.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이상 나는 내 주변에 지지자가 한 명도 없는데 왜 제작만 지지율이 올라가? 예. 이런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법치로 세뇌되듯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지난번에 유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응답률이 굉장히 예, 중요해요. 그럼요. 저는 그런. 누가 응답하느냐? 그렇죠. 아니, 명확하잖아요. 전화 한번 받으세요. 예. 아, 그 착신 그 거절해놨잖아요.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치, 법의 정치라는 틀에서 놓고 보면 네. 저는 사실 한편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법치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엄청나게 예.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전 계속 제가 좀 사고방식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사실은 살짝 고시 공부를 하느라고 법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한 그래요? 6개월. 아, 6개월? 예. 그 반수했네. 예. 누구 교수했는데? 6개월 공부했는데, 6개월 공부하면서 나오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무슨 9명의 뭐 도둑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1명의 선인이 죄인으로 누명을 쓰거나 오해받지 않게 하는 거다라는 거 하나가 있었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제대로 공부하셨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렇지. 어떻게 됐건 3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최종 판결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죠. 검찰이 지금까지 여론 재판을 통해서 사실은 죄인 만들어놓고 그냥 잡아 가두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고 슬그머니 보면 무죄다. 뭐 이렇게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징역형을 때린다. 또 벌을 한다. 죄를 한다. 이런 걸 한 사람을 그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그렇죠. 매장하는 거죠. 매장시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어떤 요만한 공간에 교도소에 집어넣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예. 근데 한명 그것도 최종 3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그냥 이재명 대표는 유죄다. 사법 리스크. 예. 저는 이게 여론 재판보다는 언론 재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이구동성으로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도 검색해 보니까 네. 전부 다 너무 똑같은 말들 이구동성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유죄 추정의 원칙인가? 이런 새로 내가 옛날 공부를 반대로 했나? 유죄 추정 원칙인데 제가 혼자 무죄 추정 원칙으로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을 사실 사법 리스크 원칙.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 출마, 당대표 출마 그다음에 지금 뭐 유관 표명을 안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법치주의 위반이래요. 아니 무죄 죄인이 아닌데 보궐선거를 못 나갑니까? 대통령 나갔다가 떨어진 분은 다음에 보궐선거 나가면 안 되는 법이 있나요 혹시? 당대표 나가면 안 되는 법이 있나요? 사법 리스크법. 예. 아니 지금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 죄인으로 뭐 최종 판결 나온 거 뭐. 아, 판결도 지금 기소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받지도 않았어요. 유감이라고 하는 것, 아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를 법치 원칙 위반, 뭐 법치주의 위반이다라고 저는 쓰는데 이게 유감 표명하래. 예. 당내에서 또 어떤 의원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막상 검찰이 본인들 막 수사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탄압이고, 거지. 탄압이고 뭐 예. 정치보복이다, 그렇죠. 탄압이다, 예. 뭐. 예. 그렇겠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역사를 잘 보니까 김 대통령, 예. 노무현 대통령. 네. 뭐 전부 다 보면 법이 얼마나 그냥 죄인을 만들어 놓고 여론재판 했잖아요. 언론재판 했잖아요. 김대중 빨갱이. 예. 김대중 친북.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뭐 논두렁식에 뭐 이런 걸로 그냥 완전히 그냥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네. 너무 언론이나 이 전문가분들이 뭐라 그럴까? 뭐 이게 셜록 홈즈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뭐 그러니까 다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제 생각이 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이재명은 측근들이 소환됐으니까 사과하래. 네. 그것도 민주당에 있는 사람. 네. 아니 뭐 사과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는데 하여간 그게 뭐 하여간 법치주의에 왜 위반인 건지 왜 그게 언론 보도들이 전 더 귀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쭉 추적해 보니까 재보궐 나갔어도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출마해도 뭐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혹시 또 다시 우리 과거의 그 지도자들을 예. 고통스럽게 했고 좀 잃었던 역사의 반복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걱정도 좀 들고요. 네. 근원을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예. 뭐 과거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형수 욕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카 이제 변호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틀어내고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요 제 주변에도 저 가까운 분들 중에도 이런 일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싫다 난 저 사람 싫다. 그렇지 그런데 가족 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좀 어려운 말 사적 자치입니다. 그렇지. 그 사적 영역입니다. 이거는 법이 뭐 예를 들면 뭐 실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더라도 뭐 살인이 일어났다거나 이러면 법이 개입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영역까지를 사실 법이 나서서 판단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형과 형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거나 있었을 텐데. 그럼요. 그리고 방송 보신 분들 다 집마다 지금 편한 집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간 이거는 하여간 사적 영역이야. 그렇지. 이건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뭐 밤에 뭐 손을 잡고 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개입하실 거예요? 다 웃기는 얘기고요, 저는. 그다음에 조카 변호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잖아요. 예. 변호사가 아시겠지만 그 쉽게 말하면 그 뭐랄까 변론하는 대상을 네. 본인이 막 뭐 고르죠. 고르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비판이 나왔던 올컴 변협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공격받으면 안 된다. 그렇지. 어? 예, 이거는 기본권이에요. 아무리 흉악범이더라도 어떻게 변호받을 권리가 예, 있는 거지. 변론과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변호사는 그 역할을 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변호사를 뽑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저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건 싫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거나 범인이라거나 죄인이라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몇 가지의 프레임들 언론에 어떤 공격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기가 막힌 법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원칙들이 막 작동하면서 법의 정치에서 나간 매우 그렇다면 보인다. 이재명을 밥의 정치라고 그러셨는데 예,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먹었고 밥의 정치를 한 건가요? 왜 밥의 정치라고 그랬어요? 예. 그 일관되게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였어요. 네. 하나는 민생 정치이고 하나는 이제 혼밥인데. 혼밥. 예. 아. 일단은 요즘 뭐 혼밥을 많이 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많이 외로운 상황이구나. 아.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 우리 저희 와신상담이란 말도 있으니까 사실 네. 혼밥이 한편의 와신상담의 시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 좀 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 뭐 혼밥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민생 정치라는 걸 보는데. 그렇지. 정말 일관되게 민생을 외쳤던 정치인이다, 외치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뭐냐면, 시절에도 그랬고 예.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렇죠. 그랬고. 예. 예. 어떻게 됐건 뭐. 지난번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기본소득 얘기했던 것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을 했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아까 3천억 이상의 뭐 재벌은 기본소득 뭐 별로 관심도 없고 하든 말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받는 받아서 정말 과일이라도 사 먹고 삼겹살이라도 그 전에 고기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이거 먹을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이 생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떻게 됐건 성남시장 할 때 청년배당 정책을 네.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청년 정책에서 가장 가장 유명한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맞아요. 나이 특정 나이만 되면 청년들한테 이제 배당을 해주는 개념이었는데 청년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네. 다 힘들다고 말은 해요. 요즘도 뭐 MZ세대 공정 뭐 또 국힘 뭐 의원으로 없어 함고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뭘 하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 청년들에게 체감도 있는 정책을 놓고 보면 이렇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환경 이런 것들이 작동했던 것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민생 정치를 외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의 이런 일반적인 정치 패턴을 보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민생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나가야 돼요. 삭발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지금 장외에 남아가지고 장외 예, 이 투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남아서 원내에서 어떻게 됐건 어디든지 가면 민생, 법인세 인하. 지금 사실 나라 국가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법인세 인하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야당 대표라고 하는 정책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지금 법인세 인하 이런 거 문제 제기 안 해요. 나가야죠. 나를 지키죠. 아, 예. 과거 같았으면 일관되게 민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저는 뭐 이런 의미에서는 뭐 그러네요.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은 되게 분명한 정치인 것 같다. 기득권자들이 너무 싫지. 수구 언론이 너무 싫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더 악착같이 좀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들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근본적인 어떤 사회경제적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네,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얘기 들고 나오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의제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네. 복지국가 시대에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북유럽이나 하여튼 유럽에서 복지 기본 임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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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도 마찬가지. 또 바뀐 지금 뭐 100년 200명이 달라졌잖아요. 예. 복지국가 시대에서. 그럼 이제는 기본 소득으로 준다는 거죠. 예, 예. 와, 이게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닌데 기본 소득이 무슨 좌파니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나. 예, 하여튼 예, 예, 예. 그거 주면 큰일 나나 봐. 하여튼. 그렇죠. 근데 줄 만큼만 주겠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약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공부해보면 뭐 유럽, 미국, 일본 아,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누구라고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학 관련해서 많이 보는 일본 어느 그 무슨 경영학 컨설턴트가 네. 있는데 그분도 그분 안에 최근에 기본소득 얘기를 썼다고 경영학 컨설턴트가 그러니까 다 경제경영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책을 읽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과거의 복지국가하고 네. 똑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좌우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 로봇이 막 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90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예. 20년 청년 실업률이 실질 실업률 20% 넘어요. 이거 해결하겠다고 계속 거짓말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안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사실은. 그게 무슨 좌파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한국 정치정에서는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 괜히 이런 말 하면 나 빨갱이로 찍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이제 민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확신에 찬 정치는 맞는 자, 것 같다. 그럼 윤석열의 회식 만찬 정치는 뭡니까? 마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예. 일단, 뭐. 그 김종혁인가? 예. 그 중앙일보 편집국 같은 친구. 그러니까 뭐. 몇만 원짜리 한정. 뭐 기대했는데 야. 몇만 원짜리 한정식 같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화가 나는 게 점심 식사 요즘 하러 가보시면. 예.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밥이 없어졌어요, 지금. 학교에서 그냥 구내식당이. 예, 요즘 그래서 구내식당인데, 예. 구내식당 가격도 올라서 지금 예. 뉴스 보니까 대학생들은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라면 먹고 굶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만원짜리 한정식이라는 게 경제가 너무너무 잘 나가. 막, 우리 흔히 말하지만 뭐, 개도 만원짜리 물고 갈 정도로 잘 나가는 시대라면, 국민들이 웃어주고 화답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만 원짜리 지금 밥을 못 먹어서 힘든데 몇만 원짜리 한정식에 불과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김종혁 씨, 이 사람은 뭐냐 몇만 원짜리 한정식은 우습게 보나 봐 그냥. 그리고 이런 세계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세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어제 뭐 저희 뭐 진중권 예, 뭐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 타이밍에 밥들을 드시고 있냐. 술 먹고 그걸 예. 국민한테 보여주고 그렇죠. 지금 유족들은 지금 밥이 안 넘어가서 예. 예. 뭐 지금 뉴스 나오는 것도 뭐 자유로에서 발견되고 막 못 살겠다 이렇게 다 그러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민 경제 전체 다 어려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불러서 밥을 먹고 그게 마치 뭐 아 뭐 나는 뭐 불려 나는 뭐 불려갔지만 뭐 아니고 뭐 나는 불려가서 좋고 뭐 이런 식의 얘기다가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 모임 회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월드컵 대표팀들도 고생했죠. 정말 예, 예. 고생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해외에 알렸다. 그건 좋은데 그것도 그 사람들 불러왔고 이 저 뭡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예. 위로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대표 아니 격려해야죠. 격려해야지 그렇죠. 선정이 할 수도 예,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앞에 그런 대규모 참사와 대규모 이런 지금 현재 국민적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조금 예를 들면 형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하거나. 그렇죠. 말이야. 근데 막 즐거워요 지금. 즐거워 뭐 셀카를 찍고 예, 그 여자 말이야 예, 누구야 그 여자. 예, 뭐? 어? 즐거워요. 그래서 야 이게 역시 이제 만찬에는 이 회식에는 지금 민생이 없구나. 아휴, 자, 앞으로 예.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예. 예. 그, 일단은 법의 정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뭐 다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법의 정치, 법치라는 게 뭔지 다시 공부 좀 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법의 정치에서 이제 밥의 정치로 가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법의 정치와 밥의 정치가 꼭 충돌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네. 지금 국민들이 밥 먹기 힘든 시대로 가고 있어요. 만 원, 우리가 흔히 말해 만 원짜리의 힘을 잃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걸 살펴야 된다.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결국은 살림살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살펴야 되는데 뭐 분명히 예전에 뭐 후보 시절에는 뭐 윤핵관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뭐 대통령 되면 뭐 국민들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김치찌개 라면을 끓이셨으면 국민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는데 너무 혼자 또는 그들끼리만 먹고 있다. 아, 그거 좋은 거 먹겠지 거기서. 몇만 원짜리, 몇만 원 안 되는 이거 드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또 폭탄주 먹으면 그것도 1인당 따지면 모르죠 뭐 저희는 뭐 알 수가 없죠. 뭐. 예, 밀실인데 뭐 3일 정치네 그럴 거니까 밀실이 하나 포함되네 3일 정치. 어.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그 돈 다 우리 돈 아니야? 그렇죠. 내가 내 세금 아니야? 그럼요. 어우씨. 그 법인세는 깎아줘야 돼요. 법인세 또 깎아주고 네, 아, 힘들까 봐. 아니 그렇게 몇 종가 이제 세수가 안 거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충당할 거야 이거? 예. 우리 돈 뺏어가겠지. 안 봐도 뻔하지. 그렇죠. 법인세 깎아주고 담뱃값 올리고. 예. 그렇죠.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가보면 동네 가게 아직 가보시면 네. 7,000원짜리 백반 가게들이 아직 좀 있습니다. 아직 좀. 예, 저도 좀 가는데 단골집이라서 가요. 네. 단골이 돼요, 저절로. 네. 근데 가면 맨날 하시는 게 왜 자주 안 오냐. 사실은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가면 반찬 하나 더 챙겨주려고 그러세요. 네. 백반집 사장님 같은 정치. 알겠습니다. 따뜻함이 없는. 원래 보수가 따뜻한 보수라 그래서. 보수주의가 네. 따뜻한 애들이 많이 가졌으니까 따뜻하게 나눠주거든. 그래서 따뜻한 보수라 그런다고. 얘네들은 따뜻한 볼 것도 없어. 아니 그럴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 그러니까 50% 조금 넘는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이유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쇼. 어, 쇼였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